마음을 좋은 쪽으로 돌리는 긍정 편향 훈련은 좋은 것들을 감사하면 좋은 것들이 감사한다. 나는 2020년 5월 5일에 화요일에 아침을 영영 잊지 못할 것이다. 화장실에서 일을 토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93인데 아버지가 호흡기 내과 조치를 원하는 예약일이어서 같이 병원에 갈 예정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에 상륙할 발판을 마련하고 있던 2월 초에 아버지는 위장치료를 일으켜서 뒤를 많이 흘렸다. 우리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들은 출혈 부위를 찾지 못했다. 수혈을 해야 했지만 부러지는 아버지가 빈혈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아직 쇠약한 상태로 일주일 뒤에 퇴원하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기침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3월 중순이 되자 아버지의 기침 증상이 점점 심해졌다. 이들 뒤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부모님은 하이드로클로로킨 말라리아 치료제를 사용했고 아지트로마이신 항생유전 또 아연을 투여받았다. 어머니는 하이드로클로로킨과 아지트로마이신 렌데시비로 항바이러스 최초의 코로나 치료제를 무적위로 투여받는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아니면은 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치료 중에 임신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얘기를 듣고 웃었다. 며칠은 어머니의 장난 기념진의 유머 감각이 금방 회복한 은행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다섯 뒤에 부모님은 퇴원했고 오렌지 카운티 레스에서 노인치료 성공기로 두 분을 다루는 바람에 지역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회복이 느렸다. 기운의 활력을 되찾지 못했고 하루에 길게는 16시간까지도 주무셨다. 의사들은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했고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확실히 여느 때와 달랐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아 라고 소리쳤다. 나는 전화 끊지 마세요. 구급차를 부를게요. 대답했다. 그래서 주소를 알려놨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여보 일어나요. 여보 눈 떠봐요.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우리 집에서 부모 댁으로 가는데 6km를 그때만큼 빨리 달려본 적은 없다. 그 구조대가 도착한 지 후에 나도 도착했다. 가족실로 뛰어들어가자 아버지가 목에 삽관용 간을 꽂고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다. 연극 구조대원이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심폐소생할까요? 라고 망설이는 건 물론입니다. 하지만은 연극 구조대원들이 아버지를 되살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지휘했다. 아버지는 멀쩡했고 오늘 컨디션도 좋아서 잠깐 옷을 갈아입고 아버지 숨을 쉬지 않았다고 나는 어머니에게 얼마나 어려워 고기를 지웠다 모른다고 하셨다. 심폐소생을 실질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 유포 도비치 경찰 소송 경찰관이 집으로 들어왔다. 내가 아는 얼굴이었다. 베테랑 경관인 데이비드 달링이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MBTV 본부를 방문해서 내 건강에 관한 2시간짜리 세미나를 여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고 과정에서 달링을 이뤄져서 여러 훌륭한 경찰관을 만났다. 경찰관은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므로 우리 경찰력들이 내 건강을 챙기기를 바랐다. MBTV 사장님 내 친구 존 루이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달링 경관은 나가 어머니를 불러냈다. 연민의 어린 목소리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사망자 발생에는 자살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다. 내가 남편을 죽였다는 말씀이요? 내가 남편을 두고 바람을 쉬었다고요? 어머니는 자기가 싫은 소리하고 있던 걸 알았다. 얼굴에 어떤 미소가 스쳤다. 전 세계 청년들이 도는 와중에 90세 노인이 자택에서 호흡을 멈췄는데 경찰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았지만 그게 규칙이었다. 애인연선에 우리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끔찍하고 지도하고 좋은 일 하나 없는 아주 나쁜 날이 시작되었고 불길하게 지나갔다. 캘리포니아주가 엄중한 봉쇄 명령을 받으셨지만 90분도 지체되지 않아서 수십 명이 어머니 집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영안실에 갔다가 아버지 시신이 뜰까지 실려나가는 모습을 본 길고 힘든 하루를 보낸 그날 저녁에 나는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지난 3-4년간 나는 기다리고 오늘은 어떤 일이 잘 풀렸지? 라고 스스로 물어본 다음에 잠자리에 들곤 했다. 그날 밤자리에 들 시간 되었을 때 기도를 하고 나서 내 마음은 오늘은 어떤 일이 잘 풀렸지? 라고 향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 마음이 이의를 제기했다. 진심이야? 38년 만에 찾아온 인생 체험이 날인 오늘 밤에도 그걸 하겠다고? 1982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최악의 그날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면 너무 불륜한 거 아니야? 오늘은 최악의 날이야. 하지만 그것이 내 습관이었으므로 달린 경찰과
어머니가 나는 대화를 도와줬다. 슬픈 와중에도 어머니가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다는 생각이 입가에 미소를 떠올렸다. 그리고 나서 그날 친구와 아버지 친구들이 보낸 수많은 문자 메시지를 생각했다. 아버지도 나도 사랑을 받고 있었다. 잠이 들기 전에 아니면 내가 아버지와 가족실에 앉아 작별 인사를 나누는 때를 떠올렸다. 나는 아버지 손을 붙잡고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하던 중에 미용실 직원이 와서 아버지를 데려갔다. 이틀 뒤에 우리는 아버지를 화장하기로 결정했다. 누군가 영양실에 가서 아버지의 옷과 결혼반지 서류를 가지러 갔다. 본인은 댁에서 어머니와 함께 서류를 처리하다가 서류대미 사이에 아무렇게나 들어있는 아버지 사진을 발견했다. 그때 내가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안식법이라는 여행 기법이 떠올랐다. 영양실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속썩인 기분과 함께 떠올린 다음에 양손을 각각 반대쪽 어깨에 얹고 30도 동안의 발꿈치까지 부드럽게 쓸어내기를 반복했다. 이 경험하면서 나는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종려하던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부정성이 넘치는 세상이니 긍정성 편향 훈련을 하는 편이 훨씬 유일롭다. 안식기법이란 정확히 뭔가 2000년대 유기화학 박사학위를 받은 내과 전문의 로널드 루든 박사가 안식법을 개발했다.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을 씻듯이 천천히 번지른다. 자기 자신을 알아준다. 신경과학에서 볼때 안식법은 스트레스가 심한 생각이나 과거 트라우마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매우 좌우광고를 모두 자극하는 형태이다. 안식법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수 조스틴 비버가 접촉기법을 사용하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에 알려졌다. 뇌파에서 잘 잊어보기를 바래. 긍정성의 힘을 도입하자. 긍정성, 긍정심리학. 삶을 낙관으로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화해하고 또 기쁨과 고통으로 바라보기 하는 긍정성 편향 훈련 행복도를 높이는 9단계. 그래서 내 영역에서 찾은 소소한 행복의 순간들 일어나서 푹 잤다고 느낄 때 아이가 웃는 모습 등등 긍정 심리적으로 프로젝트 맞추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마움과 감사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친절하고 강점과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살아가도록 훈련을 하고 부정성을 없애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을 낱낱이 믿지 말자. 남탓하게 하지 말고 특히 나이 갈수록 맞서야 하는 이유가 있다. 부정적인 생각이 저절되면 기억이 쇠퇴하기 때문에 생각이 진실인가? 그래서 생각에서 생각의 유형을 바르게 인생에서 재미와 웃음을 찾아보자. 스스로에게 오늘 어떤 일이 잘 풀렸지라고 물어보며 마무리하도록 하자. 언제나 도움이 되는 영원히 행복해져야 할 이유로 다시 설정하자. 정신의학과 영성은 이렇게 뇌와 건강에 대해서 핵심 가치를 명확히 밝히자. 그래서 뇌 건강 진정성에 대해서 에이맨맨 박사의 영문으로 영웅은 또 그들이 대표하는 가치는 유머, 친절, 근면 이렇게 더 높은 행복 수준, 양호한 정신 이런 것들 내면을 들어보자. 질문에서 에이맨 박사의 목적이 어떤 일을 즐기나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원하나 끝을 생각해보자. 끝을 생각해보자. 의미와 목적, 목표에 집중하는 비결은 생물적, 심리적으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5장으로 가서 인간은 연결되어야 행복해질 수가 있다. 연결되어야 한다. 예의 바른 행동은 지혜롭다. 따라서 무례한 행동은 어리석다. 무례하지 말자. 책임감. 그래서 리타 주모 그레이스 그 해서 릴레이팅 책임감, 공감, 경청, 자기주장, 시간, 질문, 주모, 자기와 용서, 그레이스, 이런 것을 가지자. 책임감을 갖자. 공감을 형성하자. 경청하자. 경청, 적절한 자기주장을 하자. 또 시간에 대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바빠. 질문이 부정적인 생각을 수정하고 장점을 만들고 자기와 용서를 만들고 마음속에 용들이 관계를 망치고 있는가?
용들, 버림받았다는 하찮은 용, 열등하거나 결점이 있는 용, 불안한 용, 용들을 세계로 연결된 행복의 가치는 세상은 생각보다 적고 세상 속 사람들은 생각보다 아름답다. 왜 노래가 우리에게 내리에 박힐까? 덴마크 희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매년 세상에서 그 행복한 국가는 2, 3위 꾸준히 오르는 덴마크부터 덴마크는 행복한 이유는 교육비와 의료비가 무료이기 때문일까? 범죄와 또 낮기 때문에 거기가 무료이구나. 교육비, 의료비가 무료. 이제는 아늑한 자적으로 의역을 할 수 있는 단어로 유명하지만 취급할 수 있는 분위기나 아늑한 성질과 관련이 있다. 덴마크들은 함께 요리하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건강한 생활하고 식기를 씻고 함께 한다. 덴마크 비킹은 크리스마스에 친구들과 함께 숲속 오두막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릴 때 그렇게 휘게 함께 더 행복해지자 촛불 켜고 음료를 마시고 네덜란드 헤젤리 헤이터 덴마크 다음으로 서쪽을 목적이는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유럽 여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인데 튤립과 꽃밭 풍차 치즈 남학생 수많은 또 이렇게 네덜란드의 아름다움이 있네요. 네덜란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은 네덜란드 사람들의 모든 것을 저마다의 헤이젤 리의 헤이터 척도에 맞춰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더라고 설명했다. 어떤 장소가 헤젤리 흐일 수 있고 방이 헤젤러일 후일 수도 있고 그러다면 산단 자전거를 타고 풍차를 지나쳐 달릴 일이 없는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헤젤리 흐를 더 잘 알 수 있을까? 헤젤리 헤이트는 희귀와 유사한 여러 특징 따뜻하고 폭신한 양말과 타오르는 불꽃에서 연상되는 느낌도 담고 있지만 행복 독일은 또 개미 들리 히카이터 덴마크와 네덜란드 국경을 막대고 있는 독일은 개미 들리 히카이터라는 개념을 포용한다. 이 개미 들리 히카이터는 독일시 희귀라고 볼 수 있지만 가정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이 길고 복잡한 단어의 중심에는 관계가 건강할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생각이 있다. 관계 데미 틀리히 카이트와 함께 더 행복해지자 노르웨이 푸르 이루프트 슬리버 노르웨이는 그만두로 희귀가 있다. 노르웨이인들이라면 누구나 프리루프트 슬리버라는 표현을 쓴다. 이는 아무리 일기예보가 아무래도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자는 그 결심을 한다. 프리루프트 슬리버와 함께 행복해지자 도시를 벗어나서 자연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가서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보자. 또 스웨덴, 라곰. 스웨덴은 노르웨이와 덴마크 인접한 국가로 여기서 라곰을 꼽을 수 있다. 라곰은 딱 적당한 그런 뜻이네요. 라곰과 함께 튀르키예. 또 튀르키예는 하루 중에서 잠시 휴식을 즐기는 습관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다. 케이프 영어로 즐거움, 기쁨으로 번역되는 지리키 여인 케이프 나이지리아 우분투 아프리카 대륙을 옮겨오면 나이지리안들은 우분투라고 고대의 철학에 따른다. 우분투 한 개인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한 인간이 된다 라고 번역되는 관용구인데 이 말은 공동체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는 뜻이다. 우분투 또 인도네시아의 가유과 함께 더 행복해지자. 가유 필리핀에서 파키키파 바라마다 일본의 신림 요쿠 나름대로서 이제 관계를 통해서 하와이에서 호포노포 방문해서 관습을 갖고 만들다 옳고 그름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세계일주를 끝내며 이탈리아인과 그 뒤로 있는 그리스인의 행복에도 주목을 했다. 실제로 부탄에서는 국민의 웰빙 수준을 높이지 않는 한 그 어떤 법도 통과시킬 수가 없다. 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웰빙에 맞추도록
매일 조금씩 더 행복해질 거야. 나가는 게 당신의 행복은 영속적이어야 한다. 행복을 영속적으로 자기 내시가 보여준 행복으로 가는 길. 행복한 머리 89주 뒤의 스킨이다. 나이를 먹어서 우리 뇌는 점점 활기를 이뤄지는데 쪼글쪼글 이렇게 해지는데 그런데 낸시에는 이렇게 건강했다라는 뇌의 구조를 말했네요.